안녕하세요. 로우메이드테크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 0050기 클리닝 앤 메인터넌스 매뉴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호기카세트의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매뉴얼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병원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각 병원 담당자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루틴 클리닝, 가장 일상적으로 클리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뉴얼 보시면 2-1부터 2-11, 2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클리닝 앤 디스인펙션, 세척과 소독이 있는데요. 클리닝과 여기 보시면은 디스인펙션 소독이 있습니다. 클리닝은 그냥 세척, 물에 씻어주는 거고요. 디스인펙션은 실제로 소독제를 통해서 균을 죽이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고,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박테리아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눠집니다. 저희 서버 0050기에서 사용하는 정품 필터는 서버 듀오 가드 필터입니다. 그 필터를 48시간 이내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 듀오가드 필터만큼의 효율을 나타내는 그런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세 가지 방법이 이제 모든 소독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스멘틀이 분리거든요. 그 호기 카세트를 분리하고 와이프아웃 겉면을 닦아주고 다시 이제 조립해서 어셈블리 다시 조립하라는 건데,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필터가 그만큼의 효율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이물질이나 뭐 균들을 이제 걸러주기 때문에 이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치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터 같은 경우에도 99.9999%로 100%를 다 막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독이나 아니면 멸균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신 경우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독인데요. 소독 같은 경우는 필터를 사용하시지만 너무나도 이제 필터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나 아니면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호기카세트 분리해 주시고요. 겉면을 닦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한번 물로 세척을 해주게 됩니다. 세척을 해주고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와셔 디스인펙터라는 소독 세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소독 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디스인펙턴트, 즉 소독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소독제로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물로 한번 세척을 해주시고 확실히 말려주신 다음에 조립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세럴라이제이션, 멸균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토클레이브만 매뉴얼 상에 있고요. 이게 이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볼 텐데요.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호기카세트의 이제 플로우 센서, 프레셔 센서, 멤브레인 쪽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명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권장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일단 권장은 3분, 134도에서 3분 정도 오토클랩을 하면은 그 과정을 100번 견딜 수 있습니다. 이 호기 카세트가 만약에 18분을 하게 되면은 30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더라도 이 3분의 짜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매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얼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100번이면은 한 달에 두번 정도,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뭐 5, 6년 정도인데요. 요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멸균이, 세럴라이제이션이 보통 이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호기카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이시브 인스트루먼트가 아니라는 건데, 몸속에 이제 삽입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럴라이제이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뭐 코로나19라던가 어떤 감염 환자가 사용했을 경우에 필요하다면은 오토클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국내 병원에서 이제 이오게스를 또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오게스는 현재 매뉴얼 상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매뉴얼 상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하라고 말을 못하지만 일단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시면은 이 소독을 할때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 디스멘틀링, 분리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독을 하고 나서 분리를 하시죠? 소독하기 위해서 호기 카세트를 분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끼우게 되는데, 그때 프리체크를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머전시 상황이라면은 뭐 혹시 만에 하나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알람이 울리거나 사용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소독이 된 카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프리체크를 미리 하고 사용하실 것을 저희 권장드리고요. 일단은 이 와이핑과 디스카딩이 있었는데, 이 디스카딩은 이제 일회용품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큰 의미가 없고, 호기 카세트를 이제 닦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필터를 48시간 이내로 사용해서 완전히 소독을 안할 경우에는 겉면을 닦아주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텐데, 보시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 이런 제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뭐 알코올 솜 같은 게될 거고요. 근데 너무 이제 작기 때문에 보통 이걸로 닦지 않고 보통 이렇게 소독 티슈라고 불리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안 쓰는 경우에 저희 나라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소독 티슈로 겉면을 닦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겉면을 이70% 알코올로 두 가지 에틸 아니면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겉면을 닦아주시면 조금 더 강력하게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서브 듀얼드 필터를 48시간 이내로 사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아무 필터나 되는 게 아니고요, 서브 듀얼드만큼의 이피션시, 효율을 가진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겉면만 닦아주면 된다. 이게 이제 루틴 클리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각한 균이 있는 환자나 어떤 그런 식으로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환자 확진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좀더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독하기 전에 세척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온도는 대략 35도보다 낮게, 대부분이죠. 뜨겁지 않게, 너무 따뜻하지 않게 하라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물을 그 파트 쪽으로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세트가 물에 푹 담가져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카세트 사이로 물을 흘려 보내가지고 내부를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즉각적으로 하면 더 좋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드디어 소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약간 이런 통 같은 게 필요합니다. 통에다가 호기 카세트를 넣어주시고요. 보시면은 이 파츠, 이 카세트를 이 소독제에 완전히 이제 담가주라고 나옵니다. 담가주시고, 두 단계가 있는데요. 프리디스인펙턴트랑 디스인펙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디스인펙턴트 단계에서는 이제 살짝 그 소독 전 단계이죠. 뭐 단백질을 분해한다든지 일단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요. 두 번째 단계, 실질적으로 이런 좀더 강력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건데, 일단은 이 여기 보시면 에니오자임이나 기가자임, 뭐 살바니오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프리디스인펙턴트 전 소독제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 레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소독을 끝내는 병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여기 면열상으로는 이 디스인펙턴트로 하시는 게 맞는데, 정말로 이걸 사용하기 어렵다, 이것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시면은 사용 기간을 좀 늘려주시거나 사용하고 이제 균이 검출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제 디스인펙턴트 사용해가지고 먼저 소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인펙턴트 요네 가지가 일단 매뉴얼상에 있는데, 보시면은 알코올이나 요 같은 경우는 에니옥사이드, 사이렉스, 액타니오스인가요? 요네 가지 정도가 이제 유럽 매뉴얼에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겠지만 아마 다른 것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장 권장해 드리는 건 매뉴얼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매뉴얼에 없는 소독제를 사용하시려면은 일단은 매뉴얼, 그 소독제 매뉴얼을 잘 참고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소독제와 성분이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일치한지를 확인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긴 안 나오는데 다음 장 보시면 그 소독제를 얼마나 그럼 담궈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게 많은데,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각각의
소독제 매뉴얼의 권장 사항을 따라서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카세트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독제 매뉴얼을 잘 참고해 주셔서 여기 나오는 그 소독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코기 카세트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쪽에 중요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루실 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소독이 다 끝나면 이제 드라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물기가 다 말라야지 프리 체크에서 이제 패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라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드라이 방법은 일단 그 전에 소독을 하고 나서 이제 린스를 한번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물을 이제 쭉쭉 이제 흘려주면서 안쪽을 이제 세척을 해주시고요. 세척한 다음에는 안에 남아있는 물이 없게끔 이런 식으로 잡고 위아래로 양옆으로 흔들어 주시고, 또 반대로 잡고 위아래로 양옆으로 흔들어 주시는데, 이제 5번에서 7번 정도, 많게는 뭐 10번 정도까지 흔들어 가지고 이제 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빼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독제의 모든 그런 소독제가 다 이제 없어질 정도로 세척을 잘 해주신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안쪽에 소독제나 소독제로부터 어떤 물질이 미네랄 같은 거나 케미컬 같은 게 남아 있을 경우에 카세트에 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잘 해줘라.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게 이물질 같은 게 쌓이면 뭐 리키지도 생길 수 있고 추가적인 뭐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척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드라이를 해주는 건데요. 드라이 포지션은 추천되는 포지션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이게 해놓은 다음에 환자가 뱉는 숨을 이쪽을 거쳐가지고 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 부분이 환자 쪽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오게끔 세워주시고 약간 경사를 지게 해가지고 이 바닥 부분이 충분히 이제 공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해주시면은 이제 룸웨어에서 좀더잘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보통 여기 보시면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말리는 걸 저희 권장을 해드리지만, 이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마르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4시간 말려 보시고요. 만약에 말렸는데 특히 프레셔 트랜스듀서 테스트에서 자꾸 페일이 나면은 이제 물이 안 말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말려가면서 몇 시간을 하면 충분히 마른다는 것을 정하고 병원별로 그 시간을 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래도 잘 마르지 않는다, 혹은 마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근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프리쉬 체크에서 페일이 난 상태에서 일단은 프리쉬 체크를 하지 말고 이제 캔슬을 하시고 테스트령을 끼우고 설킷을 끼우신 다음에 약 10분 정도 동작을 시키면 안쪽에 있는 이제 혹은 잔여물이 좀 없어집니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프리체크를 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물이 확실하게 마를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맞게끔 소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라이 하실 때, 여기 높은 압력을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네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세트 안쪽에 이제 센서 같은 이제 중요한 장비나 액세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독 과정이 끝나면은요, 이 코기 카세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끝부분에 여기 쇠가 있잖아요. 쇠에다 끝부분을 연결시켜주고 이쪽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각형의 카세트 본체 부분을 눌러주셔야지 이쪽 부분에 강하게 힘을 주고 눌러주시면은 가끔씩 이게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부러지거나 이쪽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또 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빼고 꽂아주실 때는 항상 이쪽이 손잡이거든요. 빼고 꽂아줄 때는 이쪽을 밀어가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장착을 하고 또 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한번더 강조하는 것은 털때 조심스럽게 잘 털어주시고 이제 12시간에서 24시간 말려주신 다음에 장착을 해서도 만약에 잘안 되면 테스트런 걸고 10분 동안 다시 해서 프리체크해서 통과가 되면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매뉴얼상의 소독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병원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쪽으로 주시면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